계속해서 공시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이버 소식 준비를 하셨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최근에는 계속해서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공시가 국민연금이 순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좀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주가 상승 탄력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을지 일단 공시 내용부터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예, 그 국민연금은 이제 그 세계 3위의 자산운용사로서 그 어떤 종목을 보유했는지를 이제 3개월마다 스스로 발표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3개월 정보라는 거는 이제 주식 투자에 좀 불필요한 곳 아쉬운 정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AI 시스템으로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를 이제 데일리로 이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국민연금이 많은 종목을 보유 현황이 이제 공개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네이버와 현대차를 오늘은 이제 주로 보겠습니다. 그 잠시 이제 그 전체적인 표를 잘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이제 그 매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말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수익 실현을 했는지를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점은 이제 전반적으로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그런 걸로 평가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민간 자산운용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건 국민연금이 그런 식으로 그 운영을 하는 바람에 네이버와 이제 현대차에 네이버는 한 5천억 정도, 현대차는 한 4천억 정도의 지분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이버의 지분 매도 내역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네이버는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그 12.54%에서 11.53%로 지분이 줄면서 4,989억 원의 지분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네이버의 지분 매도 추이를 이제 그래프로도 보면 네이버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 국민연금이 네이버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올렸습니다. 점진적으로 올렸다가 이후에 이제 그 점진적으로 지분을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 민간 기관 투자가 운영 방식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민간 운영 기관이 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네이버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식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굳이 수익률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가. 다만 거기에 대해서 장부 가치로 반영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일정 이상 고점이 올라왔다 생각해서 또 이제 매도를 해버리면은 해당 종목들이, 해당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1, 2년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년, 1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그 매도는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네이버가 또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또 그 일본의 이제 손정희 회장이랑 라인이랑 또 새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또 성장 탄력이 있는 것인데 굳이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이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이제 의문입니다. 현대차도 보겠습니다. 현대차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을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 현대차는 뭐 작년에 아주 많은 그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로 정말 주가가 저점에 있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그린 뉴딜, 그러니까 기아 그 전기차 이슈로 말미암아서 현대차가 엄청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동일하게 현대차에 대해서 일정 이상 차익 실현을 위해서 지분을 1%를 줄였습니다. 이런 투자는 매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역시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IT 기업이 90년대 중반에 후반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하면서 큰 시장 편도가 바뀌었듯이 지금 자동차 업종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굳이 국민연금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서 현대차를 주식을 사고 팔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최근에 그 어제 국민연금이 발표한 내역 중에서 신규 등재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5% 이상, 최근 5% 이상 다시 이제 그 등재된 기업들이 있는데요. 암모그린텍, 그 다음에 테스, 하나 머티리얼, 이런 IT 기업들이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하나그룹의 방산기업입니다. 하나 시스템의 방산기업인데 이 종목을 이번에 새로 5% 이상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넷패스 역시 IT 기업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진단의 타키온이었습니다.